다른데.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야이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다. 그럼 3개랑 3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낯선 식재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 친구인 유튜버 JJ와의 촬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JJ의 도대체 이런 거 왜 먹는 거야? 라는 컨텐츠에서 세계 4대 진미를 먹어보기로 했거든요. 저도 처음 해보는 요리라서 두뇌와 노동력을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요리는 거위 혹은 오리에 간 푸아그라입니다. 푸아그라는 언제나 논란의 음식이지만 그에 대한 고든 램지의 견해를 첨부합니다. Foie gras excites a lot of passion because some people think it's cruel, but I think it's delicious, and you should try everything at least once. 지금 뭐 하러? 저기 이거는 15분 미리 해놔야 돼서 15분짜리. 파. 배고파? 어. 너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푸아그라가 거위의 간이 아니고 오리 간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느낌은요 맛있는 냄새는 아니에요. 되게 꾸리꾸리하면서 뭔가 미끄럽게 막 생선지를 먹는 듯한 기분. You walk right past me, pretending like you don't see. What's yours for the taking tonight? Ooh, show me your soul. Baby, I'll show you mine. 제발, 제발 돼. Can't you see it's way past time? 반대로 하는 것 같은데. I've been calling my shots down the middle, but I feel I'm scoring too little. So this time I'm gonna try new play. 칼 들어가는 거 보여? 칼 들어가는 거? 와, 이 부드러운 거 봐.
계란 노른자를 생으로 먹는 듯 계란을 프라이를 했는데 계란 노른자를 프라이를 했어요. 아이씨. 아이고 맛있어.